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농부 김정석 소장입니다. 오늘은 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토양 점토의 종류와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토양은 대부분 산성으로 되어 있으며 산성 토양에서는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공급한 비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산성 토양을 개량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영상이 끝나고 나오는 추천 영상을 클릭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화강암, 화강 편마암은 5억 8천만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기간을 보면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양은 카올리 라이트라는 점토로 이 카올리 라이트는 암석의 종류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양분 보유능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점토입니다. 점토가 만들어지는 순서를 보면 암석이 부서져 일라이트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버뮤큐 라이트로 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목모릴로 라이트로 변하게 되고 더 시간이 흐르면 카올리 라이트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점토들의 양이온 교환 용량을 비교해 보면 일라이트는 20에서 40을, 버뮤큐 라이트는 100에서 200을, 목모릴로 라이트는 80에서 150을, 카오리 라이트는 2에서 15의 양분을 붙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양을 구성하는 점토는 카오리 라이트로 토양의 유기물 공급 없이는 작물을 재배하기에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토 양분 보유능이 제일 좋은 목모릴 라이트의 수치는 150을 보여주는데 유기물은 이보다 많은 2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 봐도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많이 살포하면 그만큼 유기물 공급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포하는 가축분 퇴비에는 유기물 함량이 적고 비료의 역할로서 과잉 살포하게 되면 장애가 올수 있습니다. 가급적 부속 퇴비를 이용하고 유기물 함량이 많은 볏짚 또는 왕겨, 톱밥과 곤충 분변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물이 자라는 데는 비료도 중요하지만 토양의 물리적 성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토양에 필요한 비료 양과 물리적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토양 점검을 받아야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매년 토양 검정을 꼭 받아보시고요. 시기를 놓치거나 방법을 몰라서 못했을 경우 흙을 간단하게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양을 손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삽을 이용해 위에 흙을 걷어내고 손가락을 사용해 토양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 토양을 눌러봤을 때 토양이 딱딱하게 느껴진다면 나달 구조의 토양이고 공급률이 40% 이하로 통기성이 나쁘고 배수가 안 되어 작물의 뿌리가 자라기에 매우 좋지 않은 토양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데 얼마 들어가지 않아 딱딱함이 느껴진다면 공급률이 50% 이하로 통기성이 나쁘고 배수가 안 되어 작물의 뿌리가 자라기에 모자람이 많은 토양입니다. 이와 다르게 들어갈수록 흙이 부드럽게 느껴진다면 때알 구조가 잘 형성된 토양으로 통기성과 보수력이 좋고 배수가 잘 되어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 진단했을 때 부드러운 토양이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딱딱한 토양일수록 매년 넉넉한 유기물을 공급해 반드시 토양을 개선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양 점토의 종류와 성질, 그리고 간단하게 토양을 점검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양분 보유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이를 위해 살포해야 하는 제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